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3천만 원을 털어간 간큰 10대들이 잡혔습니다. 측면 거울이 접히지 않은 차량을 먹잇감으로 삼았는데요. 운전자가 실수로 차량 문을 잠그지 않는 일이 적지 않아 차량 털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늦은 밤 전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젊은 남성 3명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차량 한 대를 향해 걸어옵니다. 한 명이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나머지 두 명이 망을 보듯 차 주변을 서성입니다. 이내 망설이던 한 명도 뒷자리에 탑승하더니 5초도 채 되지 않아 동시에 문을 열고 나옵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남성의 손에는 처음엔 보이지 않던 클러치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제 가방을 들고 나왔을 때 그 웃는 모습이 너무 진짜... 지난 16일 밤 10시 반쯤 전주 평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3명이 문이 열린 차량에서 3천여만 원의 현금이 있는 가방을 훔쳐 달아난 사건입니다. 가게 이전 인테리어 비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돈이고요. 저희 애기 출산 축하금으로 많이 받았던 돈이 많이 있어요. 차량 털이범들은 지하주차장 내부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아랑곳하지 않고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지하주차장에 들어와 10분가량 차량들을 둘러본 뒤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1시간 뒤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돌아와 털었던 차량을 재차 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개의 차량 털이들이 추정되지 않은 차량을 노리거든요. 추정만 잘 해주셔도 예방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찰은 CCTV 기록과 지문 감식 등을 토대로 학생 신분의 10대 차량 털이범 3명을 모두 검거한 가운데 추가 범죄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